이번 시간에는 트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랙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트랙의 이름 변경을 하고 트랙 높이를 변경하고 트랙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에서는 1트랙의 비디오 오디오, 2번 트랙의 비디오 오디오, 이 효과 트랙은 지금 설명이 필요 없으니 제일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는 방법은 마우스를 갖다가 클릭하면 손모양으로 생깁니다. 이거 손모양이 생겨서 그대로 제일 밑으로 드래그 해가 손을 놔보면 제일 밑으로 옵니다. 먼저 트랙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는 요런 거지. 오디오, 비디오 오디오 트랙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이 뜨는데, 요리 갖고 오겠습니다. 보시죠. 비디오 추가. 비디오 숫자가 나오죠. 하나 또 추가하고 싶지 않으면 0을 하고, 한 개 추가하고 싶으면 1, 두 개 추가하고 싶으면 2, 이런 포시입니다. 여기서는 비디오를 추가 하나를 합시다. 위치는 어디 두고 있느냐? 요 끝시를 클릭하면은 1번 트랙 위에 둘 것이냐, 2번 트랙 위에 둘 것이냐, 3번 트랙 위에 둘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2번 트랙 위에 두도록 해봅시다. 2번 트랙 위에. 요 트랙 위에 요걸 갖다 놨겠다, 이 말입니다. 2번 클릭해봅시다. 오디오는 추가를 몇 개 할 것이냐? 한 개도 필요 없으면 0. 하나만 하면 1, 두개 필요하면 2입니다. 위치는 요 꺽쇠를 클릭하면 1번 트랙 2, 2번 트랙 2, 3, 트랙 2번 아래 이런데 여기서는 우리 2번 트랙 2에 똑같이 줍시다. 효과도 그렇습니다. 효과 FX를 갖다가 한 개가 필요하면 1, 필요 없으면 0입니다. 두 개 필요하면 2. 여기서는 뭐 필요 없는 거로 합시다. 그래서 확인을 누리려면은 아까 트랙이 1번 트랙, 2번 트랙 뿐인 것이 한 개 트랙이 생기가 3번 트랙까지 생겼습니다. 트랙 높이를 조정하겠습니다. 중간쯤 하고요. 오디오도로 트랙도 높이를 중간쯤 해가지고 트랙 높이가 비슷하지요. 이런 상태에서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설명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화면을 크게 하겠습니다. 자, 1번 트랙에 이미지 하나 파일을 갖고 옵시다. 이거 갖다 놓고 2번 트랙에 또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맞췄어요. 또 3번 트랙에 이미지를 하나 열어 갖다 놨겠습니다. 갖다 놨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트랙을 추가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추가했는데 이것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번 트랙과 2번 트랙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하면 트랙 제거하는 메뉴가 비활성화 되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트랙도 해보시죠. 2번 트랙도 오른쪽 마우스 해보면은, 트랙 제거칸을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1번 트랙과 2번 트랙은 기본 트랙으로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클릭을 트랙한 상태에서, 델 키를 누질러 봅시다. 델 키를 누질러 보면 마크 인데서 화면 이미지 비디오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봅시다. 이런 상태 화면 조절을 하겠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것도 조금 크게 하고요. 이것도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 제거를 하는데 제거하는 건 어떻게 하냐? 자, 마우스
트랙에 있는데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3번 채널입니다. 1, 2번 채널은 근본적으로 트랙 제거하는 게 제거를 할수 없습니다. 기본 채널로서. 3번 채널을 올려놓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에 트랙 제거하는 게 있죠. 눌러봅시다. 그럼 이걸 클릭해보면 3번 트랙은 그대로 있는데 화면만 없어졌어요. 화면만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비디오 클립만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또 보시다. 또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 3번 채널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보면은 이때는 아까는 비디오가 타임라인이 있을지는 트랙 제거하기 전에 비디오만 없어지고 채널은 그대로 있었는데 빈 채널에서는 트랙 제거를 해도 채널이 없어지고 3번 채널을 이야기하면 지금 빈 트랙 제거를 눌러도 똑같이 없어집니다. 빈 트랙 제거 이걸 눌러봅시다. 그럼 3번 채널이 없어지겠지요? 그렇죠? 다시 또 해봅시다. 3번 채널을 클릭해가지고 우측 마우스를 눌려보면 조금 전에 빈 트랙 제거하기 없어졌죠? 이제 트랙 제거를 해보세요. 트랙 제거를 눌러도 없어집니다. 채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트랙이 있는 데서 트랙에 이미지가 있는 데서 비디오나 오디오가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눌러 눌러가지고 트랙 제거를 누지려면은 트랙은 없어지지 않고 비디오 오디오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는 상태에서 비디오나 오디오가 클립에 채널 그 채널의 클립에 타임라인에 클립이 없을 경우에는 빈 트랙을 제거를 하든지 트랙 제거를 누지려면 그 트랙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1번 채널과 2번 채널은 기본 채널로서 파워 디렉트 18에서는 기본 채널로 이거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본 채널이기 때문에. 다음에 트랙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트랙이죠. 여기 트랙인데 요점이 경계선이 표시가 있지요. 테두리 리스트를 요 테두리에 있죠. 테두리 요이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저 포시가 됩니다. 저 어느 지점에 갖다 놔도 똑같습니다. 위에 갖다 놔도 저 포시, 이거 갖다 놔도 저 포시 되고, 이거 갖다 놔도 마우 포시가 되고, 쭉 우측으로 마우스를 들어가면은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런 공간이 생기죠. 그럼 요거를 치우고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1번 인물 뭐아 1번 동경 뭐 이래 해주고요. 이 오디오는 뭐 오디오 이름 붙이면 됩니다. 만약에 있으면은 요거는 요 트랙에도 비디오 트랙이니까 이거는 2번 풍경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뭐 없애버려도 되고 변경할 때도 되고요. 이름 변경하는 게 이름을 각각 붙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찾기가 쉽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걸 이름을 붙여준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자 요거를 닫았어요. 닫아지기는 요래 요 위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포시가 되는데 이거를 우측으로 하면 더 느려지고 좌측으로 쭉 당기가 요래 갖다 놓으면 없어집니다. 숨겨집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숨겨지죠 안에. 다음에는 트랙 높이 변경을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랙 높이 이거는 쉽게 하는 방법은 마우스로 쭉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지죠. 이제
또 올리려고 하면 됩니다. 간단해야 돼요. 마우스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정확도가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마우스로 해도 제일 쉬운 방법, 다음에는 채널에 의해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어떤 화면이 생기지? 한번 요런 메뉴가 뜨지요. 요런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비디오 트랙 높이 조정. 뭐 작게 하면 작게 하고 중간쯤 크게는 크게 된다. 크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비디오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정하면 1채널, 1채널 모든 채널이 그렇게 변합니다. 작게 채널 하면 이렇습니다. 다 이렇지요. 비디오는 전시 다 작게 되었습니다. 오디오는 원래 있던 대로 뭐.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로 다시 또 해가지고 비디오 트랙 높이 조정 중간쯤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크게 이래 아주 크게 돼버립니다. 다음에 또 오른쪽 마우스를 두고 비디오 트랙 높이 조정을 중간쯤 해줍시다. 중간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디오도 조정하고 싶다. 오디오도 비디오랑 똑같이 작게 중간 크게 뭐 이랬습니다. 이 중간 해봤어. 중간 이래 됐지요. 이래 됐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거 보면 오디오가 그 작게 크게 설정 핸드로 변경되십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 채널에서 우측 오른쪽 마우스입니다. 여기서 트랙 높이 조정 여기 들어가면 되고, 오디오는 또 오디오 트랙 높이 조정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손으로 마우스를 긁어서 이렇게 조절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조절되지요. 이렇게 얼마나 조절됩니다. 여기도 조절되고요. 또 오디오 조절하면 조절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를 변경합니다. 화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순서를 변경하겠는데, 자, 보이시다이. 뭐 똑같이 오디오, 비디오 트랙을 똑같이 맨데 비디오 높이 조정 중간을 하고 오디오도 높이 조정을 크게 할게요. 오디오는 뭐 작게 하고 비디오는 크게 한번 해봅시다. 비디오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가 비디오 높이 조정 크게 하고 자 봅시다. 화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또 여기서 높이 조정은 마우스로 된다 했죠. 이는 마우스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뭐 하는데. 자, 보시다. 자, 3번 채널을 갖다가 1번 채널 위에, 위에 갖다 놨겠다. 그러면 3번 채널을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하면 왼쪽으로 눌러가,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하면 손모양이 생기는데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손모양이 생길 때 그대로 꾹 끌고 제일 위에 가면 이런 태가 생기죠. 그때 놔봅니다. 제일 위로 갔습니다. 그럼 밑에 채널은 1번 채널이 2로 바뀌고 2번 채널이 3으로 바뀌면서 한칸 밀리죠. 그럼 3번 채널을 갖다가 이걸 보시오. 클립 화면을 보이소. 햇대는 장면인데 이게 제일 위에 갔다 가고 싶다. 이거를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손모양이 생기는데, 요때 누른 상태에서 2번 위에 갖다 내겠다. 그러면 2번 위에, 요 포시가 되죠? 2번이 반전되어 회색빛으로만 오는데, 요, 나와보면 2번 위에 갚습니다. 했던 집이, 했던 풍경이 2번 채널로 바뀌고, 2번 채널이 했던, 이 채널은 3번으로 바뀌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누지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봅시다. 이 채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지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2번 채널을 내가 옮기고 싶다. 그러면 2번 채널에 선택해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지려면, 이동대상. 2번 채널을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되냐? 2번 채널을, 3번 아래, 요, 꺽쇠를 누르려면 1번 위에 갈 것이 3번 아래 갈 것이냐, 이랬습니다. 예? 그럼 1번 위로 갑니다. 1번 위로 가는 거 봅시다.
학위를 누리려면은 1번 1위에 올라갔지요. 예?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또 2번 채널, 빈 채널을 갖다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하다가 이동 대상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2번 1번 올라가겠다. 1번 2로 이렇게 한번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제일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요. 자, 복사 대상과 이동 대상을 일단 내어주세요. 해당되는 채널을 클릭해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면 복사 대상인가, 이 복사 대상이냐, 이동 대상이냐 선택하고 이동 대상은 옮긴다 이말, 복사는 복사한다 이말, 복사 대상 해보세요. 복사 대상. 3틀에 가래. 이거는 지금 2번 채널을 선택하시니까 2번 채널이 여기서 1트랙에 복사할 것이냐, 2트랙에 복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1트랙에 복사해 봅시다. 1트랙이 복사. 똑같은 화면이 여기, 요 화면이 요 복사됐죠, 여기. 예? 클립도 똑같이 복사됩니다. 그 채널의 이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도 똑같이 복사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이고요. 여기서 움직이는 방법은, 채널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선택해서, 채널을 선택해서 마우스 왼쪽을 누르는 손 모양이 생기는데, 갖다 이동, 이치시키고자 하는 배를 밀고 갑니다. 그죠? 쭉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 채널에다가, 바꾸려고 하는 채널에다 갖다 놓고 손을 놔버리면은 옮기시고, 그 위치에 있던 것은 아래로 쳐지면서 채널 순서도 바뀝니다. 전에 2번 채널이 3번이 되었지요. 그래서 채널 번호도 쭉 순서가 바뀌기가 있습니다. 채널 순서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채널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질러가지고 쭉 보면요, 그죠. 트랙에 대한 게 있죠. 트랙 추가, 빈 트랙 제거, 트랙 제거, 예, 뭐, 선택한 트랙만 활성화, 모든 트랙 활성화, 모든 트랙 잠금 해제, 요런 거는 간단히 됩니다. 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활성화는 요 체크된 게 활성화입니다. 이 체크를 안 하면은, 체크를 해제시키 보면, 요 화면을 보면, 여기서 보시다.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요. 봅시다. 자. 1번 채널에 이 클립을 했더니 문을 갖다가 타임라인 마커를 갖다 놨는데 요거를 활성화 비활성화 체크된 거 활성화하고 체크를 해제시키면 비활성화인데 체크해보고 활성화 되실지 나타나지요. 비활성화로 체크를 해제시키면 활성화 안 나타납니다. 이거 화면에 안 나타납니다. 출력에도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자 그러고 요거는 뭐냐 이 화면을 잠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채널을 자, 이 잠금 포시는 해보면 여 채널에 있는 모든 클립은 이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다 라고 편집도 안 되면 더블 클릭이 된다고 마우스 눌러야 되고 아무 편집은 딱 고정식이나 보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 하라고 내가 편집도 해야 이동도 시키게 되고 뭐딴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잠금을 해제시키 봅니다. 요거는 잠금 해제시키 상태에서 작업을 할수 있지만은 요거를, 요렇게 하면, 딱, 잠시 잠긴 포시가 있을지, 요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 채널에 있는 클립은 움직이도 못 하고, 작업도 못 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이고 하겠네. 방금 이야기한 게, 채널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채널을 선택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선택한 트랙만 활성. 사각 박스 안에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은, 체크를 하면 되고, 활성 안 시키려고 하면 체크를 해제시키면 되고 모든 트랙 잠금 해제 자물쇠 모양이 있는 거를 열리가 있는 상태는 잠금 해제고 예, 자물쇠가 잠겨 있는 상태는 잠겨 있다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 마우스를 오른쪽을 이용해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고 이거는 여기 또 클릭해가 여기 들어가가 또 이래가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그래 하지 말고
요 체크포시 있는 사각의 체크포시 되어 있는 것은 폐쇄식 부분 비활성화하고 체크를 한번 더 늘리라고 체크가 포시를 해보면 활성화됐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는 또 뭡니까? 이 상태는 자물쇠 있는 방. 이것은 열리가 있는 상태는 잠금 해제됐다 이 말입니다. 작업을 이 트랙에 작업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더 늘리라 보면 자물쇠 장인 이런 상태에서는 이 클립에 이동도 안 되고 옮기지도 안 되고 작업 아무런 작업도 안 됩니다. 오르자마자도 눌리라도 안 되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주로 보면 이쪽에서 트랙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활성화 관계야. 비활성화할 것이냐 또는 높이를 높게 낮게 할 것이냐 이 마우스로가 다 됩니다. 이 마우스로가 활성화 비활성화는 이 마우스로 클릭해가 체크, 자물통도 열었다 잠갔다 이래 할수 있죠. 채널 높이도 마우스로 얼마나 됩니다 이래 되고요. 오디오는 좀 작게 해서 오디오는 열어 작게 해야 되고 이 지금 합치지가 지금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3채를 높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채널로 마우스로 거기가 작업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추가하는 거는 요거를 추가하기 이 버튼을 누질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질러 가지고 트랙 추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